안전한 길이란 없다. 새로운 것에 거침없이 도전하면서 생기는 실수를 통해 값진 배움을 얻어라. 세상은 복잡하고 너무 빨리 변해서 절대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 대신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라. 그래서 멋진 실수를 해보라. 실수는 자산이다. 대신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멋진 실수를 통해 배워라. 안녕하세요. 북가든 정원입니다. 오늘은 완벽하진 않지만 나답게 살고 있습니다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은이는 최영원 편낸 곳은 모모북스입니다. 소자는 학창시절 100점이 아니면 90점, 80점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으며, 성인이 되어서는 완벽하지 못한 자신의 외형으로 늘 자존감이 낮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화려한 외모의 연예인이 나오는 TV를 보는 것이 힘들 정도였습니다. 결국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울증 치료제를 먹고 주변에는 해결해야 할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라진 것은 완벽하지 않은 삶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니체의 말을 믿으며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의식하다 보니 자신의 작은 실수나 결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평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책은 자기 사랑 에세이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어렵지만 노력 속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나만의 속도와 나만의 방향으로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싶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럼 책 속으로 잠시 들어가시겠습니다. 나를 위해 살기로 했다. 이 트랙 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시간과 경제적 자유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이나 정부를 위해 쓰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내 인생 전체가 어느새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존재했던 것이다. 정현지 학교에 배움이 있습니까 중에서. 많은 사람이 인생에 정답이 있는 듯 살아간다.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적어도 안정적으로 살수 있다는 이유로 남들과 같은 길을 걷는다. 그리고 그들은 머지않아 깨닫는다. 이 길이 아니었구나. 실제로 내 주위에는 명문대 졸업 후 대기업 취직에 성공했지만 1, 2년 일하다 그만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하나같이 회사를 그만둔 이유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고백한다. 나 자신에 대한 생각 없이 앞만 보고 10년, 20년을 달려오고 나서야 진짜 내가 원하는 일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정말 많다. 많은 직장인이 자신의 삶을 두고 눈가리개를 한 경주마와 같다고 고백한다. 사회가 정한 기준,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은 오늘도 막연한 마음으로 출근길에 올라서게 만든다. 수년 전 인터넷상에 모든 직장 생활의 끝은 치킨집이라는 내용의 사진이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어쩌면 직장인들은 자신의 직장 생활이 어떻게 끝날지를 알면서도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저 열심히, 가만히, 오랫동안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미덕이라 배워왔다. 학교에서 배운 교육이 그랬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랬다. 그런데 과연 더 열심히, 더 오랫동안 일하기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포브스가 선정한 최고의 젊은 혁신가, 팀 페리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한 일들을 견뎌내며 30년, 40년 동안 정신적으로 서서히 죽어간다. 그는 세상 사람들 중 99%는 그들이 대단한 일을 성취할 능력이 없다고 믿고 그 때문에 목표를 평균 수준으로 잡는다라고 덧붙였다. 나는 책을 읽으며 우리 사회의 교육 방식과 일하는 방식의 근원이 가진 자를 위한 시스템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오늘날의 교육은 산업혁명 시대 노동자를 교육하던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일하는 방식 역시 자본가의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월급이라는 매력적인 보상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자본가를 위한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며 충성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했다. 세계적인 경제 경영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인 로버트 키오사키는 말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대다수 사람들이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그는 위와 같은 사람들을 두고 쥐꼬리만 한 돈을 손꼽아 기다리고, 45년 동안 뼈빠지게 일한 뒤에 받는 얼마 되지도 않는 연금을 바라보며 산다. 라고 표현했다. 실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뜨끔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다. 우리는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이고, 나는 왜이 일을 하고 있는지 바로 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는 일의 이유와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막연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라 할수 있다. 인간은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고 의미 있는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설계된 존재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이유를 모르겠다면 어쩌면 진지하게 그 일의 지속 유무를 고려해 보아야 할 시점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인생의 비극이란 사람들이 삶을 사는 동안 내면에서 잃어가는 것들이다. 과거 우리는 철학자 쇼펜하워의 말처럼 다른 사람과 같아지기 위해 삶의 4분의 3을 빼앗기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나만의 일을 하며 살수 있는 세상이 열렸다.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안전한 길이란 없다. 새로운 것에 거침없이 도전하면서 생기는 실수를 통해 값진 배움을 얻어라. 세상은 복잡하고 너무 빨리 변해서 절대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 대신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라. 그래서 멋진 실수를 해보라. 실수는 자산이다. 대신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멋진 실수를 통해 배워라. 의미 있는 삶은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도전과 시도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과 똑같은 길을 걸으며 나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을 피하자. 이러한 삶은 결국 공허하고 슬픈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 뿐이다. 더 이상 기업이 회사가 당신을 책임져 주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를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내 인생의 최고 경영자로서 스스로를 고용하여 의미 있는 삶을 살기로 했다. 나만의 속도와 나만의 방향으로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싶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이상 완벽하진 않지만 나답게 살고 있습니다를 소개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은 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편안한 밤 되세요. 정원이었습니다.